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개파랑입니다. 오늘은 편자기상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이 편자기상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수한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기상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점간의 상관관계 뭐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시점간의 상관관계가 뭐 그러니까 오늘이랑 어제를 하는데 뭐 어제가 뭐 다른 데랑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저께가 뭐 어제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다단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런 어떤 복잡다단한 관계를 좀 제거를 하고 어떤 순수한 영향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늘이랑 뭐 어제, 오늘이랑 그저께 이렇게만 이제 딱딱 순수하게 대응시켜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편자기 상관을 이제 도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통계 분석 들어가셔가지고요. 자, 시계열에서 보시면 편자기 상관 여기서 보시면 여러 시점 사이에 관측치에 뭐 자기 상관을 제거를 한다. 자, 자기 상관을 먼저 제거를 하고 어떤 이제 상관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겠다.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메뉴는 사실 지난번이랑 뭐 별 다를 거는 없어요. 시계열이랑 뭐 시차수 이제 결정을 했죠. 여기서 이제 컨캐스트를 전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 기본 시차수대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자기 상관 함수 자 PACF가 되겠습니다.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 그래서 편자기 상관 함수가 도출이 됐다. 뭐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편자기 상관 함수를 하니까 확실히 지난번이랑 조금 더 그래프가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편자기 상관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